해서 뭘로 재미있게 해드릴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기 뒤에서 생각하다가 요즘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뭘까를 생각해봤습니다. 저는 17에 공장 노동자였습니다. 상계대 방직 공장에 다니다가 야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와서 낮에 일하는 공장 공장으로 옮겼고, 그리고 20대 때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. 공부도 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고 돈도 벌고 싶었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죠.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로 돌아가면 할 수 있을까? 이제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? 있으세요? 없으세요? 네. 네,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 안심홀 방문관이 다시 한번 안내 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저희 조금만 대기하고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그냥 앉아서 멍 때리기보다는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,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 좀 만나뵙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가운 시간이고요. 잠시. 네,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출발하셨다고 하고요. 저희 10분 정도만 좀 대기하시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행사가 조금 딜레이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 후보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대전을 좀 찾아주셨는데요. 일단은 윤성현 후보님 자리에 모셨는데 저희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여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좀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청문회하듯이 답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저희 후보님께서